우리 집 마당에서 가장 흔하게 있는 식물이 바로 이 자소엽입니다. 차저귀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앞뒷면으로 이렇게 보라색 깻잎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어차피 같은 깻잎과니까, 근데 깻잎은 아니고 자소엽이라고 하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여기도 자소엽이 열었는데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이것도 저절로 난 거예요. 저절로 났는데 약을 안 치니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있습니다. 약을 안 치는 게 중요하지. 이거 어차피 열매를 먹는 것도 아니고 잎사귀니까 온전한 게 중요하죠. 이렇게 화분에도 자잘하게 연 거. 이 저절로 나가지고 뭐 따로 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밀식이 되어 있으니까 자잘하게 이렇게 나 있어요. 나도 좀 속아줘야 되겠죠. 여기는 그래도 비료를 좀 먹어서 그런가? 영양분을 좀 먹어서 그런지 상태가 조금 그래도 괜찮죠. 가다 보면 이런 데 한 군데씩 막 펴가지고 있어요. 백리향 새하얘에도 이렇게 하나씩. 이게 초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작년에 일부러 한번 심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다 수확하고 그때 이 줄기들 다 분쇄해서 갈아서 넣는 과정에 씨앗들이 많이 흩날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서 이게 안 여는 데가 없더라고요. 또 다음 거. 심지어 이런 건물 한 귀퉁이 제일 구석진 곳에서도 이렇게 바닥에 자랄 정도니까 정말 흔하디 흔하죠. 또 다른 데 볼까요? 이런 막 빈 하다 못해 이런 비닐하우스 틈바구니에서도 막 끼어서 이렇게 막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천대 받으면서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천대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생명력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데도 보이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휴머스 존 안에서도 매일 싹이 요만큼씩 나오는 걸 뜯어내고 있다니까요. 이게 특별하게 제가 기억하는 효능은 제게 필요한 효능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으슬으슬하고 한기가 나고 할 때 몸을 데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로 마시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잎의 효능이기 때문에 줄기의 효능하고 또 다르다고 해요. 줄기는 뭐 여성에게 좋다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또 찾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이 들면서 이제 눈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우려내면은 뜨거운 물에다 한 5분, 10분 정도 이내에 우리면은 이 보라색 색소가 다 빠져서 보라색 차가 되니까 그걸 음용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 마당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자소엽, 오늘은 자소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